73코스 사목마을 쪽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코스모스가 아주 예쁘게 피어 있고 닭죽을 정량 닭죽을 오늘 한 그릇 먹어본다고. 아이고 알았다 알았다 깬 거 있다. 이온면 내리 일리 쭉 그래서 돌아가지고 해안가로 내려갑니다. 사목마을. 이거는 덜 익었네. 아니 저 밑에. 아 저 밑에. 여기 이거. 여기도 밑에 여기도 이거가 있. 자 야. 여기는 사항. 사항 해변가를 걷습니다. 뭐 만들어 낼래도 이렇게. 아 바닷물을 빨아들이네. 겁나게 들어가네. 아 그러니까 여기가 바닷물을 빨아들여서 예 여기 양식장으로. 물살이 엄청 센데? 자, 요거 들고 한번 또 이렇게 건네어 봐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들고 와야지. 저거 너무 좋네. 아니,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근데 이 집에 마사오인데. 아! 전복. 지인아 주머니가 여기 서비스로 전복도 얻어먹고 좋습니다. 아, 대규모 양식장 보입니다. 이제 꽃이나무길로 꽃이나무골로 올라가 교차로 지나갑니다. 1시간. 그럼 다음 코스겠지. 내 다음에 이리 와 반대로 또 저 내려가는 모양이네. 뭐
아니 저거 돈을 또 절여놓고 토트가 서울 향기길 청소년 야영장이 나오네요. 꾸찌나무골 해수욕장이 있고 내삼리 꾸찌나무골 해수욕장에 청소년 야영장이 나옵니다. 상사와 수고하셨습니다. 고개마루를 올라섰네요. 이 가로림만 가는 대로 내려가고 금산로 방향 만대원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양식장은 바로 가고 용랑골에서 가고 여기는 중막골 해설리아 펜션. 여 이정표 만대양은 좌로 돼 있네. 카페 해랑해 멋있네. 지뢰 넘어, 지뢰 넘어. 서울 향기길 중막골 해변 용랑골 쪽에서 오고 우리는 이제 도로변으로 갑니다. 여기는 목록골, 도량골, 중막골, 용랑골에 거쳐갔고 내일이에서 만대양 쪽으로 진행합니다. 영식장이 나오고 우리 아줌마 지쳐가지고 내가 사진 찍어줄게요. 찍고 있어요 지금 영상. 아 찍고 있어요? 아 퍼졌어요. 다 아, 왔어요. 힘내요. 체력이 바닥이 났어요. 아, 팔수 소금 어떠세요? 통화 소금. 네, 여기 어떻게 됐어요? 네. 우리가 소금이 부족해서 그래요. 뒤에 차 와요. 드디어 만대양이 가까이 보입니다. 조금만 2-3분만 가면 만대양. 아이고 경치 아주 죽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아 너무 황홀합니다. 만대양입니다. 만대양의 횟집들이 즐비하고 아... 드디어 만대항 다 도착했습니다. 만대항 끝입니다. 여기가 만대마을 만대항 노량길 꾸찌나무골. 완주했어요. 완주했어요. 완주. 아 완주 소감. 예. 너무 행복하고요. 함께해서 너무 힘들지 않게 잘 완주했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고요. 예, 고생하셨어요. 예. 죽는 줄 알았는데. 나 죽는다도 죽는다 살아난 것 같아요. 아, 이번 코스 너무 힘들어요. 아, 대단하시네. 예. 예. 아유. 수고하셨어요. 우리 김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예, 소감 한마디. 아 오늘 예,
오늘 이리 세 분이 뜻밖의 세 분을 만나가지고 너무 너무 즐겁게 네, 네. 서해랑길 73코스 네. 무사히 잘 마치고 네. 또 내일 72코스 71코스 네. 또 무사 네. 완주를 네. 바라면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아이고 72코스 이거 내일 걸을 다음에 걸을 코스입니다. 아. 먹고? 아이고 해덮밥 맛있게 김어머니가 쏜다 그래가지고 맛있게 제가 쏘는 거라 그래요. 예. 그전에는 옛날에 먹었다.